최근 들어가지고 시청자님들께서 안면 보호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화도 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문자도 남겨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는 영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써본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구입하는지 이거하고 이거를 장단점을 제가 설명했으니까 가격대는 어떤지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은 제가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은 시야 확보나 작업하는데 이런데 요게 작업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60점이라면 요거는 40점 정도 빼야 됩니다. 작업자가 보기에 시야 확보라든가 작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냐면은 요거는 이렇게 오목하게 있어가지고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건 이렇게 쭉 벌어집니다. 벌어져가지고 일로 뭐 뛰어오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것처럼 이렇게 구부러지면 원상 복구가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내구성에 있어서도 요게 한 65점이라면은 요 같은 경우는 한 45점 정도. 이제 아셨죠? 가성비가 거의 4배가 나니까.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이 오토스코보다가 일반제, 아까 그게 더 좋다는.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제가 이런 안면보호대를 차고 작업을 하니까 신기했는지 그걸 자꾸 사시려고 똑같은 거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분명하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데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차고 하니까 무조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뭐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진짜로 가성비가 뭐가 좋고 뭐가 어떻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이 오토스에서 나온 제품을 제가 단연간 사용했는데요. 사용해 보니까 이렇게 찢어집니다. 예,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저게 있는데 안 빠지도록 하는 게 장치가 있는데 여기 똑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피스로 직결 피스를 박아가지고 여기 마무리했는데 안에는 혹시라도 이제 찔릴까봐 제대로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게 자체가 완성도가 떨어져가지고 여기 똑 쏙대가 있는 게 아니고 까딱까딱까딱 많이 놀더라고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거는 박았습니다. 하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거고요. 요건 한 3년 전쯤 나온 건데 요거는 여기는 고정이 훨씬 잘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고정이 안 돼가 까딱까딱 놀아가지고 제가 이걸 박았는데 요때 나온 거는 재질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부서지고 이것도 움직임도 훨씬 적어요. 까딱까딱 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래 이 사람들이 이 안전모를 이 안면 보호면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분들이 아니고 다른 거를 안전용부품을 만들면서 오토스라는 회사에서 아마 이걸 만들었는 것 같은데 오토스가 뭐 메이커인지 뭔지 몰라도 물건은 좀 나쁘다. 그런데 단지 내가 쓰고 있다는 이유로 시청자님들께서 자꾸 주문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요거 동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딱 보시기에도 어때요? 훨씬 깔끔하죠. 그리고 휘었던데도 확실히 깔끔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벌어지죠. 약간 벌어지죠. 요런 게 초창기에 나왔던 거라면 요게 이제 좀 최근에 나온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갈아 넣을 수도 있고, 이거는 피스로 리벳으로 찍어 놨잖아요. 리벳으로 찍어 놔가지고 교환하기도 좀 힘드는데, 요 같은 경우는 바로 사람이 요렇게 교환할 수 있도록 이걸로 바로 요렇게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옛날에 나온 것들은 이것도 역시 피스로 박아 놔가지고 좀 안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하고, 의외 보면 요거하고 비슷한 건데, 이거는 가격이 월등히 비싸고 이거는 가격이 좀 싼데 요거는 가격이 싸면서도 괜찮은 거다. 그래서 제가 일단 추천은 요거를 드리겠습니다. 예초기 하시는 분들 요거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치마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 머리가 막 뜨거울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착용하게 되면은 그때는 요거 있죠. 번거지 모자 같은 거 요리 눌려 쓰시고 꼭 많이 눌려 쓰시면 됩니다. 눌러 쓰시고 요거를 풀어 가지고 요래 가지고 잠그면 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러면 위에
머리가 뜨겁거나 아니면은 뭐 같은 거, 벌 같은 게 오거나 하는데 방어가 많이 되죠. 이거보다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번거지 모자는 대부분 다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도 꽉 눌려 쓰시고, 앞에 이마가 좀 보이도록 꽉 눌려 쓰고, 위에는 좀 올리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쭉 풀어가지고 충분히 자리 잡은 다음에 요렇게 쫄아주면 됩니다. 쫄아주면은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요거를 구입하는 방법하고 가격, 가성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안면 보호망이라고 이렇게 치시고 가격대를 5천원에서 만원으로 설정하고 검색을 합니다. 메뉴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들어가니까 5,200원부터 6,500원까지 10개의 판매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명포도 있고 뭐도 있는데, 유명포는 8,200원이고 쿠팡이 8,230원인데 제가 유명포에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있는 분들은 유명포가 낫겠죠. 8,230원에 이렇게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쿠팡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구매가 되네요. 유메포에는 8,2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요 이름은 뭐냐면 툴스탑에서 만든 안면 보호구 DA333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요 작업하실 때 머리를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모자를 방금 이야기했듯이 쓰시고 안면 보호구로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토수 것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통합 검색창에서 오토수 안면 보호망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고, 제가 이 사실 이걸 이름을 잘 몰라요. 그래, 이름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뒤져봐야 되겠죠. 쇼핑을 누르고 나니까, 많죠. 너무 많아. 그래서 15,000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한번 눌러봅니다. 제가 샀는 게 16,000원인가 이래 주고 샀으니까 아마 그 가격대에 있을 겁니다. 쭉 내려가면서 썸네일이 비슷한 걸 찾아봅니다. 잘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PE 재질,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예초기 사용하는 데는 곤란합니다. 예초기나 엔진 터빈에는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작업자는 호흡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름에 하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안에 내부에 습기가 확 차고요. 그리고 예초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잔물들이 뽀사지면서 날아가지고 붙잖아요. 그러면 이거 특엽지들이 막 꽉 어물리가지고 앞에 시야를 다 가립니다. 닦아내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망 같은 경우는 금방 말라버리고 손으로 이렇게 저거 흩어내버리면 그냥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망이라야지 PE나 플라스틱 재질은 안 된다는 거죠. 자, 드디어 22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오토수 F63N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토수 F63N 철망 냉지. 그리고 F63N과 F64N이 있는데, 요거는 무게 차이 있는데, 한 30g 차이 나는데, 저는 더 무거운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단단한, 가벼우면은, 30mm가 머리에 있으면 느낌이 있으나 많아지지만, 그게 좀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택배비하고 다 하니까 2만원이 넘네요. 이제 아셨죠? 가성비가 거의 4배가 나니까.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이 오토스코보다가 일반제, 아까 그게 더 좋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님들께서 참 궁금해하시고 연락도 많이 주시는 이 안면 보호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